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 조항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 전라남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한 일주일을 한방터에서 해봤는데 조항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도 오짝급들이 있는 곳에서 노려봤지만 역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뭐 장수로 해가지고 곡성에서도 며칠 해보고 다 들렸는데, 고기를 찾아서 조항을 찾아서 내려다니까 전라남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마름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뭐 작업할 일도 없고 사이사이 찾아서 씨를 세웠는데, 이곳은 외래오종이 그 부르길이 이쪽 지역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랍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가 와서 한번 했었는데, 3년 만에 이곳을 찾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후배님이 이곳에가 지금 딱 한번 해볼 만하고 잘 한번 좋은 것도 접할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죠. 어디 가나 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느니 제가 좀 낚시를 많이 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거의 좋은 붕어를 혹시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지금 시기는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고 그래도 새로운 곳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이 틀리지 않게 올해는 많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하여간 올해 요번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밤에 좋은 붕어가 맞이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외반을 이곳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의 가능성도 기대될 수 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결정과 실행. 좋은 붕어가 나올 가능성을 믿고 과감한 도전을 시작하는 박남수. 이 넓은 호수에 나 혼자 낚시하고 있네, 이제는. 여름의 길목, 붕어 낚시의 진수, 외바늘이 시작된다. 뭐 조금 큰 거야, 뭐야? 지금 좀 끼는데.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마른 포인트. 붕어가 있는 곳을 찾아 많은 포인트를 답사후 결국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만큼 귀한 붕어 입질, 붕어다운 입질을 갈증이 난다. 천천히 좀 들어가겠지. 대편성 중첫 입질이 온다. 야, 범인을 잡았네. 옥수수 이것들이 올리는데 이걸리면 안 돼. 살치네, 살치. 야, 살치. 야, 이 살치 새끼들이는구나, 이거. 이끌리면 안 되는 게 이거네. 야. 피곤하겠구만, 오늘 밤에. 피곤하겠어. 야, 이게 범인이었구만. 가만 놔두질 않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끌리면 안 돼가지고. 잔입질의 주인공은 살치였다. 오늘은 잡어 입질이 잠잠해지는 시간대가 골든 타임이 될 듯하다. 어쩐지 분주한 하루가 될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낚싯대는 1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30대부터 가장 긴 데가 48대까지 편성을 했고요. 수심은 거의 일정합니다. 이쪽에 문어미 쪽으로 속한 이 우측이 한 10cm 정도 얕지만, 전체적인 수심은 1m 한20 전후 됩니다. 거의 비슷한 평지고요. 바닥은 상당히 깨끗해요. 마름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바닥에 쿵쿵 찝니다. 근데 지금 배수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마름이 그 자랐던 마름이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던지다 보면 마름 줄기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데, 약간 뭐 마름 사이사이 찌를 세우면 퉁퉁 바닥에 잘 떨어지고
바닥도 깨끗하고 좋은 편입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마음에 든다. 좋은 붕어로 마무리하는 하룻밤 낚시가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 이어지는 입질. 붕어지 요거는. 조그만 게 앙탈 부리면서 나오는데. 이야. 그 낮에 이거 옥수수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런 요게 살치하고 섞여가지고 입질을 넣으면은 해요. 그래서 낚싯대를 한 뭐 네다섯 대 이상 넣지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근데 이게 밤 되면은 살치하고 좀 짠 씨알들이 좀 들어가면은 이제 큰 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곳이 그 외래어종이 이 지역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라는데, 요런 잔 씨알의 붕어들이 많은 거는 진짜 좋은 일이죠. 우리 그 나중에 우리 낚시인들도 이곳에서 손 맛보기도 좋고, 이렇게 대를 잇는다는 거는 이제 기쁜 겁니다. 저를 지금은 귀찮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지하게 좋은 일이죠.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이즈들이 바쁠 정도로 한 다섯 대 넣기가 바쁠 정도로 바쁘네. 바빠. 아. 제일 자축값도 뭐가 또 다 살치인지 짠청인지 바쁘네. 좀 쉬었다 해야 되겠는데. 밤에 해야 되겠는데. 좀 밤에 해야 되겠어. 아우. 입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워. 살치대 들고 막 이러면 입질이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나. 그래야지 한 번은 와도 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바쁘네. 바빠. 살치의 성화가 잠잠해지길 바라며 밤낚시를 준비해 나간다. 낮이 길어져 저녁 8시쯤에나 어두워진다. 여름이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때 다시 입질이다. 동창생들 많네. 같은 동창생들 계속 줄 서서 기다리고 있네. 거기서 이건 좀 더 작네. 완전 뭐 토종토 같아. 여기 토종토 같아. 아이고 떨어졌다. 자동으로 떨어지네. 감사하게. 야,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피곤하다. 또 온다. 또 와. 가운데. 아휴, 안 찰 수도 없고. 잔 씨알의 입질에 원치 않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묵직한 단 한 번의 입질. 원하는 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어둠이 슬슬 내려서 씨불이 이제 밝아지고 있습니다. 씨알이 한 17cm 전후 되는 것들이 계속 누면은 꾸준하게 입질을 해줍니다. 살치도 곁들여서. 살치 입질은 또 틀리죠. 빨리 올라갔다 내려가면 살치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가 그 사이즈가 좋은 게 있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사이즈 좋은 게 나오겠지 하고 지금 긴장을 하면서 하는데, 조금 그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밤이 좀 늦은 밤이 되면은 잔시알이나 살치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주춤해지는 그 느낌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새우를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새우를 끼워서 새우 낚시를 할 거고, 현재는 옥수수도 아주 딱딱한 걸로 해가지고 한 두 개씩 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입질해줍니다. 옥수수.
낚싯대도 12대를 폈는데 지금 현재는 8대만 미끼를 달아서 넣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지금 8대 중에서 이제 주춤해지면은 잔시알이나 살치 입질이 주춤해지면 이제 그때 12대를 다 미끼를 껴서 넣을 겁니다. 어둠 속 낚시인의 눈, 그 눈을 빛나게 해줄 쥐플 충전기. 국내산 BR 배터리를 2시간 만에 12개까지. 5V 1A와 2A로 급속 충전. 특허를 가진 국내 유일의 쥐플 충전기. 환경을 생각하는 진보된 기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밤이 깊어지는 시간. 잡어의 입질도 점점 주춤해지고 있다. 새우 미끼를 넣어 대물의 입질을 기다리는 시간. 전에 없던 이 고요가 긴장감을 안겨준다. 그 사이 미세한 입질이 포착된다. 다시 찾아온 입질. 아이씨, 모기가 따진 않아도 양념. 잔챙이인 듯 허챔질로 끝난다. 지금 이 새우 깼던 게 입질이 왔는데 허챔질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잔입질이 막 섞여가지고 오다가 밤이 되니까 약간 뭐 주춤해졌습니다. 그 제가 낚시를 하면서 입질이 없는 건 버티는데 이게 막 잡고기 섞여서 짠챙이들 때들면 힘들걸랑요, 낚시를. 그런 경우에는 낚시 접고 들어갔다가 저 개인 낚시할 때는 그 다음날 다른 데로 이동해버리죠. 근데 아까도 낚싯대를 뭐 한 5대 이상 피지 못할 정도로 잔입질이 막 들어오다가 이제는 뭐 간혹 한 번씩 점점 이제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잔입질의 성화가 잠잠해지면서 분위기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다시 포착되는 입질. 제대로 된 묵직한 붕어 입질이 올까? 잔입질이 오는 가운데 제대로 된 입질이 올 수 있어 집중해야 한다. 이때 다시 포착된 입질. 붕어의 입질일까? 짠시알아, 짠시알. 날라오네. 반가우면서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네. 야, 역시 찌는 빨리 올라오네. 아유, 붕어니랄까 그냥. 자, 붕어하는 짓은 똑같이 하고 있네, 조금에도. 불 한번 말랐었던 거 아니야? 이거 한 2, 3년 전에. 지금 이제 12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잔시알이 계속 대들다가 밤이 되면서 좀 밤이 깊어지면서 잔잎질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지금 한 11시 정도 되면서부터는 거의 잔잎질이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12시 넘어서 그 잔시알 입질이 없어지면서 새벽까지 한두 번에서 두세 번 정도는 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딱 맞아떨어집니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래서 뭐 일단은 잔입질이 줄어드니까 뭐 새벽에 입질이 한두 번 정도 올 거라는 그 얘기가 뭐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입질 확률도 좀 있어지겠죠. 하여간 뭐 새벽에 입질이 오면 사이즈 괜찮은 것들이 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뭐 기대됩니다. 그리고 잔잎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또 느낌적으로도 잘하면 하장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모기가 이거 뭐 남대 내려온 건 이제 모기 때문에 제가 차를 요시기 때는 안 내려오는데 모기도 뭐 버틸만 합니다. 날파리 이런 건 많은데 모기는 뭐 이렇게 심하지 않고 하여간 뭐 좋습니다. 컨디션도 아직 괜찮고 잠깐 한 시간 쉬고 나왔더니 컨디션도 괜찮고 좋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붕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때까지는 먼저 손을 놓지 않는다. 단단한 내공과 성찰, 경력 30년의 낚시인에겐 이만한 뚝심이 있다. 이 넓은 효소지에 난 혼자 낚시하고 있네, 이제는. 넓은 저수지에서 홀로 낚시하는 밤. 이런 시간이 누군가에겐 사치일 수도 있지만 박남수는 이 시간에 진심이다. 이때 다시 입질이다. 뭐 조금 큰 거야. 뭐야? 조금 났네 이거는. 조금 나. 근데 붕.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는 한 뭐 한 17cm 전후 되는 것들이 나오다가 그나마 이게 지금 새벽 한 2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이거 한 뭐 한 한 20, 한 3, 4cm 되겠어요. 그게 나온 게 지금까지 가장 큰데 바늘 끝에 달려서 나오는 게 지금까지 나오던 것보다는 조금 묵직하고 힘을 쏟은 겁니다. 어쨌든 붕어 새벽이 되면서 2시가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좀 큰 게 조금 낮은 게 한 마리 나와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커지는지 어쩌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휴 미안하다 이놈아. 에휴. 야. 좋은 입질을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야, 본격적으로 오네 비가. 예보가 3시부터 비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 3시 10분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시간대가 입질 볼 수 있는 시간대인데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위쪽에서 비를 못 보다가 오래간만에 내려와서 비를 맞으니까 뭐 파라솔 밑에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비 때문일까? 기대했던 입질은 오지 않고 밤이 끝나간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 잡어들의 성화가 다시 시작되기 전 좋은 붕어를 만나고 싶다. 또 빗방울 떨어지네. 이때 찾아온 입질. 아침에 만나는 붕어다. 야, 얘네는 날라다녀. 조그만데 성격 있어요. 여기 붕어는 날라다녀. 막 옆으로 팩 가고 막. 야, 사이즈만, 얘네 사이즈 크면 손맛 좀 있겠네. 힘들은 좋아요. 힘은 좋지만 사이즈가 아쉽다.
다시 이어지는 입질. 어우, 사이즈가 좀 되면 손맛은 있겠어. 힘은 좀 쓰겠어. 동창생들, 너는 몇 반이냐? 너는 몇 반이야? 아까 네 친구도 왔다 갔어. 어우, 입은 좋아. 입은 그냥 커요. 먹는 건 잘 먹게 생겼네. 네 친구한테 가. 좀 아까 갔어. 아쉬움이 남는 출조. 기회가 있기에 심기일전한다. 아, 여기서 이번 촬영을 좀,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봐야 지금까지 했던 행동 반복되는 거죠. 작은 사이즈 계속 꺼내는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훤해지면 훤해질수록 잔씨알이 잡고기하고 더 많이 되들 것 같고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처럼 저는 그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진짜 바다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끝인데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근데 이쪽에서도 이거보다 좀 더 확률이 있고 쉬운 곳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곳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곳이고 이곳은 또 그림이 와서 둘러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제가 많이 낚시를 하지 않았던 곳이라서 새로운 곳을 알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해서 했는데 이 저수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제가. 근데 요번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알게 됐죠. 그 새로운 곳을 가서 낚시를 해서 조항이 안 좋더라도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결국은 그 실패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낚시라는 것도 좋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저수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기 위한 과정이죠. 이제 제가 표현이 이제 수사망을 좁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패를 몇 번 함으로써 그 저수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실패했을 때를 피하는 거죠. 그런 시기는 여건을 피하고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확률을 높여서 그곳에 좋은 붕어를 이제 낚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급히 어저께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이곳을 선정을 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더 좋고 확률 있는 곳을 찾아서 다음 촬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넓은 저수지에 나 혼자 낚시하고 있네 이제는. 뭐 조금 큰 거야. 뭐야, 17cm 전후 되는 것들이 나오다가 그나마 이게 지금 새벽 한 2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여기 한 20, 한 3, 4cm 되겠어요.